안녕하세요, 탈미드입니다. 이번 시간엔 A Great Role in Time and Place 그래서 시간과 공간의 차원에서의 가장 어떻게 보면 중요할 수 있다는 위대한 어떤 규칙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Know that all the expressions in the wisdom of Kabbalah that are with time and place do not refer to the imaginary time and place in corporeal reality. Since here, everything is above time and above space. 즉, 요약해서 말씀드리면요. 카발라의 지혜에서 표현되는 모든 표현법들은 이 현실 세계, 우리가 사는 이 물질적인 세계에서의 시간과 공간으로 생각하셔서는 안 됩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왜냐하면, since 카발라 지하에 나오는 모든 비유들은 everything is above time, 시간을 초월하고요, above space, 공간을 초월하기 때문입니다. Rather, 오히려 before and after refers to cause and consequence. 따라서 카발라에서 before, 시간적으로 표현된 문구들 있죠. 뭐뭐 전에, 뭐뭐 후에, 이러한 표현들은 다 시간적인 개념에서의 이전에, 이후에라는 의미보다는 cause and consequence, 원인과 결과라고 이해하시는 게 더 정확한 의미가 될 것입니다. We refer to the cause as before. 따라서 우리는 카발라적 지혜적 표현으로 원인을 before, 그 전엔 뭐뭐 했다라고 표현하고요. The consequence, 결과는 뭐뭐 이후에 어떻게 되었다 라고 표현을 합니다. Since, 왜냐하면 every cause precedes its consequence. 왜냐하면 모든 원인들은 결과 이전에 존재했기 때문입니다. 존재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Also, above, below, ascent and descent are measures of avyut and zakut. 또한 표현들 중에 뭐뭐 위에 뭐뭐 아래에, 그리고 올라가다, 내려가다, 말쿠트 같은 게 올라가다, 내려가다라는 표현 있죠. 이것은 또한 아비웃과 자쿠트의 어떤 단위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아비웃이라는 것은 어떤 욕구죠. 빛을 받고자 하는 욕구. 그 욕구에 따라서 뭐 말쿠트가 말쿠트의 자리에서 이제 비나의 자리에 가기도 하고 다시 돌아오기도 하고 하죠. 빛을 받으려는, 기쁨을 받으려는 어떤 욕구의 정도와 또한 zakut, 그 그릇에 빛과 얼마나 동기화됐는지, 즉 purity. 여기서의 zakut은 히브리어에서 1차적인 뜻인 어떤 의미라기보다는요. 여기서 purity라고 했네요. 그러니까 1차적인 의미는 zakut라는 것은 이제 선행, 어떤 선함 혹은 일단 하나님과 가까운 퓨리티, 정화라고 볼 수 있는데요. 좀 더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이 카발라적 용어로는 이 자쿠스는 다름 아닌 마사크의 힘이다. 즉 마사크의 힘이라는 것은 빛을 어느 정도 받을지 결정하고 통제하는 어떠한 말쿠트의 그 힘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알다시피 이 아비옷과 자쿠스는 어떤 의미로 말쿠트의 마사크가 달레트 단계에서 일어나는지 아니면 기멜, 베트, 알렙, 쇼레시 이러한 어떤 순차적인 어떤 단계적인 그런 어느 수준에 있는지를 표현한 단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결코 물리적인 의미에서의 위, 아래, 뭐 올라가다 내려갔다 실제 공간적인 표현이 아니라는 거죠. This is because 그 이유는 ascension means his dakut. 즉 올라간다라는 의미는 히브리어의 his dakut를 의미합니다. 여기서 his dakut은 바로 zakut에서 온 히트파일형인데요. 즉 자기 스스로 혹은 점차 purity 정화되어 가다. 즉 빛에 동화되어 가다. 즉 다시 말하면 빛에 대한 욕구가 점점 성장하면서 변화되어 간다. 그러니까 성장해 간다, 발달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descent 내려간다 라는 뜻은 means heat abut. 이 heat abut은 여기 써 있듯이 aviut, 즉 욕구라는 단어에서 온 것입니다. 즉 욕구가 증가하다. 즉 내려간다는 것은 빛을 받고자 하는 욕구가
증가한다는 것이죠. 따라서 이걸 어떤 의미로 보면 말쿠트가 비나화되었다 라고 표현할 때 말쿠트가 비나로 올라갔다 라고 표현하죠. 이것은 진짜 실제적인 공간적인 올라감이 아니고 말쿠트가 비나의 수준으로 성장해서 히스다쿠트를 해서 성장을 해서 빛에 대한 욕구가 그 이 비나의 수준으로 줄어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비나의 수준에 가면 어떻게 됩니까? 빛이 더 이상 안 들어오죠. 오르 호크마가 들어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비나의 속성이 이제 지배를 하기 때문이죠. 즉 받지 않으려는 청소년기를 맞이한 거죠. 그런데 이제 청소년기를 맞이하고 좀 더 발달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나 자신을 위해 받는 게 아니고 내 뒤에 후대, 그러니까 자손을 위해서 혹은 후손을 위해서 받기 시작하죠. 그것을 일종의 다시 비나에서 이제 좀 더 성숙한 단계, 말쿠트의 자리로 돌아온다. 이때 돌아오면 이제 자기 자신을 위해 받는 것이 아니고 주기 위해서 받는 형태를 띠죠. 아무튼 내려간다는 의미도 오르호크마를 받겠다라는 의지가 다시 솟구쳤다라는 의미에서 욕구가 다시 증가했다. 그래서 히트 아부트라고 부릅니다. And when we say that a lower degree rose, 또한 우리가 이 아래 세계, 즉 아래에 있는 세피로트들이 올라갔다 라고 표현하는 것은 It means that the lower one has been purified and became as pure as the higher degree. 즉 이것이 말하는 것은 이 아래에 있는 세피로트들이, 이 아래에 있는 존재들이 점점 빛에 동화되어 가면서 혹은 계속 영적으로 성장해 가면서, 장성해 가면서 그 상위에 자신들에게 빛을 주는 그 상위의 세계와 거의 유사해진다. 그러니까 as pure as the higher degree. 그러니까 기존에는 이 아래에 있는 아이들이 below, 그 다음에 upper, 이제 below에 있는 아이들이 점점 빛을 받았습니다. 조금씩. 그러다가 얘네들이 점점 성장해 가겠죠. 영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거의 둘이 차이가 안 보일 정도로 유사해진다. 라는 것이 바로 올라간다 라는 의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Hence, 따라서 it is considered to have clung to it because equivalence of form attaches the spirituals to one another. 따라서 이것은 이렇게 여겨집니다. To have clung to it. 즉, 이 아래에 있는 이들이 위의 세계에 clung to. 이렇게 붙어 있다. 이렇게 딱 붙어 있다 라고 표현되는데요. 그 이유는 이 두 개의 속성, 그 수준의 영적인 수준이 그 형태에 있어서 매우 유사하기 때문입니다. 그 유사함으로 말미암아 영적으로 둘이 서로 딱 붙어 있는 거죠. 이것은 이제 비유적으로 하나님과 인간이 굉장히 인간이 하나님의 닮으면 닮아갈수록 점점 인간 안에 하나님의 신성이 이렇게 점점 커져간다. 영적으로 이제 성장해 간다라고 표현할 수도 있겠습니다. Also, 또한, when we say that the lower one closes the upper one, 또한 우리는 이 낮은 이들이 위의 존재로 옷을 입는다라고도 표현하죠.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that an equivalence of form with the externality of the upper one has been made in it. 즉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앞에서 설명한 바 같이 이 아래 세계와 위의 세계의 그 형태적인 어떤 유사성, 유사함이 with the externality of the upper one has been made in it. 즉 어떻게 보면 이것을 좀 더 세분화하면 이 상위의 세계는 몸과 머리로 나눌 수 있겠죠. 그리고 하위의 세계도 몸과 머리로 나눌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위의 세계를 머리와 몸, 아래 세계를 머리와 몸으로 나눈다고 했을 때 위의 세계의 외형적인 측면으로 동등해졌다라는 것은 one has been made in it. 어떻게 보면 우리가 다른 영상에서 살펴봤듯이 이제 아래 세계에서는 머리에 해당되는 것이 위의 세계에서는 몸에 해당되는 것과 이제 유사해진다는 것이죠. 따라서 외형적인 면, externality, 이 외형적인, 왜냐면 머리의 입장에서 머리는 에센스고요. 이 몸통은 이제
externality라고 할수 있죠. 마찬가지로 몸에서도 이 아래 세계에서도 머리는 essence고 밑은 externality라고 할수 있는데 이 위의 세계 아래 세계의 연결점에서는 이제 위의 세계의 몸 externality가 아래 세계의 머리와 이제 유사해졌다, 같아졌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옷을 입었다라고 표현하는 거죠. This is because we called externality of the upper one clothing the upper one. 이러한 이유는 우리는 이러한 위의 존재의 어떤 외형적인 측면, 몸이라고 할수 있죠. 이 몸을 뭐라고 부르냐면 clothing the upper one. 위의 존재의 옷이다 라고 표현합니다. 옷을 입는다. 즉 위에 있는 머리가 이제 확장을 하면서 입을 통해 확장을 하면서 몸이라는 옷을 입게 되는 거죠. And it is the same in all other things perceived in time or in space. 이러한 영적인 세계의 어떤 표현법들은 그 아래 세계, 즉 시간의 세계와 공간의 세계에서도 마찬가지로 발견되어질 수 있습니다. Study them in this manner, that is, in spiritual meanings according to the issue. 따라서 이 영적인 세계를 이러한 방식으로 배우십시오. 즉, in spiritual meaning, 영적인 의미에서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저희가 살펴본 위, 아래, 올라가다, 내려가다 이런 표현들을 잘 숙지해서 이러한 방식으로 연구를 하면 도움이 된다는 얘기죠. 하지만 이때 유념해야 될 점은 모든 것은 영적인 의미로 해석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진짜 뭐 물리적으로 이 둘이 뭐 옷을 입는다던가 사람처럼 혹은 뭐 진짜 말쿠트가 올라갔다 내려왔다던가 이런 식의 의미가 아니라는 거죠. 영적인 의미다. 영적인 의미에서는 이런 식의 방법으로 연구를 하는 게 좋다. 각 이슈에 대해서요. 이슈에 따라서. 그러니까 경우에 따라서 잘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면 유익하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